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홍콩에 살고 있는 홍콩 강시장입니다. 여기 저희 아파트 옥상인데요. 작년에 뭐 홍콩 시위할 때 뭐 홍콩이 안전하니 많이 이런 영상을 찍었던 곳인데,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여행사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요, 요즘에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1년 넘게 홍콩에 이제 비행기가 이동 중인데, 지금 이제 그 홍콩에 1년 넘게 이제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일단은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홍콩 쪽에 이제 여행사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2월 중순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3월 말에 다시 홍콩에 와가지고 지금 거주 중인데, 오늘은 제가 잠깐 여기 홍콩의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에 앞서서 저희 집 아파트 뷰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옥상 뷰가 되게 좋아가지고 잠시 올라온 김에 앞쪽에 있는 홍콩 국제공항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바닷가 쪽에 지금 매립 공사 중인데, 잠시 이쪽 모습 보시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머리가 이미 몇 달 유행 지난 그 박세로의 머리를 했는데 지금 망했고요.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홍콩 시위, 그리고 현재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뭐 잘 아시는 뭐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은 제가 또 잡혀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홍콩에도 보면은요, 이제 뭐 정치가들 중에서 뭐 친중파랑 반중파들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장관 자체가 좀 친중파라서 예, 조금 여러 가지 예, 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금 주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잘 돌아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홍콩 주민들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들 중에서 영주권자들, 그리고 거주자들한테는 그 일회성으로 현재 홍콩 달러 만불, 한국 돈 15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 그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이제 가이드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에게는요, 홍콩 달러 3만 불이 나왔어요. 요게 두 번 나왔는데, 3만 불이면은 450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행사 업계에 계셨던 분들에게 또 한 번 더 3차 보조금이죠. 홍콩 달러 15,000불, 한국도 한 225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좀 이런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특별하게 홍콩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있죠. 여기 그 이가성 할아버지, 홍콩의 그 장강키라 대표인데, 이분이 또 굉장히 좀 돈이 많으셔가지고 홍콩의 식당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지원금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식당이라든가 일반 기업들에게 일단은 그 고용 지원금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저리로 이제 기업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아파트가 한 달에 이제 대출금을 원금이자 같이 갚는데, 지금 또 한시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은행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은요 이자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혜택을 줬어요. 최장 1년까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년 동안 원금이자 같이 갚고 있다가 현재 2달 정도 계속 지금 이자만 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상황이 괜찮은 편이에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여러 가지 또 뭐 의견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그냥 뭐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여나 홍콩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안 줘라는 말씀하실 부분이 계실 텐데 일단은 홍콩은요 이 정부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국가 정부는 이제 부채들이 많은데 홍콩은 굉장히 예, 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홍콩 정부를 뭐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행정적인 부분은 뭐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은 홍콩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가 옥토퍼스 카드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옥토퍼스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버스 전체 같은 대중교통도 쓰지만은요 일반 뭐 그 편의점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교통비에 한해서는 또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쓴 만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어요. 보통 전철역 근처에 가면은 옥토퍼스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매달 16일날 이제 그 전달에 썼던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됩니다. 100%가 아니고 쓴 만큼 30%인가 예, 환급이 됩니다. 먼저 오늘자 홍콩 그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요 누적 확인자가 4,993명입니다. 예, 그리고 9명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입원이 173명 그리고 예, 사망이 102명 그리고 해제되신 분이 1,682명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지만은요 그래도 뭐 워낙 홍콩이 좀 집값이 비싸서 뭐 받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임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달 얘는 이 그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빨리 그런 그 이제 지원금을 받아도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홍콩은 날씨가 약간 태풍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매일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잼.